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7.4%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35만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, 이 말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. 정부 발표대로 고용지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취업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할 뿐입니다. 취업시장의 문을 뚫는 것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정부가 하고 있는 고용정책이 이 숫자 부풀리기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즉 비정규직만 양산시켜서 고용시장에서 질의 양극화 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오히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국가 공무원들의 역할, 하여튼 늘어나기만 해서 위에 보고하고 또 그럴싸하게 포장 발표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오히려 서민들을 계속 악조건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용화의 헤드라인을 마치겠습니다.